누가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. 아니, 안 이상해. 근데 그냥 나도 누군가 보였는데 내가 다 그냥 사회에서 뭐..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래, 하지 마, 하지 마. 뭐... 그냥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도 뭐 약한 모습도 보여준 적 없고 막 이런데 근데 집에서는?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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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다시. 괜찮지? 아니, 왜? 그러니까 이것도 뜬금없는 포인트.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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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위로받고 상처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? 물 마셔, 물 마셔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너무 웃겨서 그래. 아마 효정 씨 보면서 재열 씨 마음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놀라긴 했죠. 아, 그래도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. 되게 좀 여린 면도 있으시구나. 평상시에도 잘 웃으시고. 좀 그래서 되게 강해 보이는 줄만 알았는데 좀 되게 의외긴 했죠. 이렇게 우시는데. 근데 이해는 돼요, 사실. 예, 이게 효정 씨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뭐 울었지? 아,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는 가죠. 이게 원래 자기 또 모습일 수도 있고. 이렇게 한번 울고 옛날 기억을 다시 얘기하고 이러는 거 울고 불고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럼요. 그렇게 털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. 아, 미치겠다. 울어, 울어, 울어. 아, 너 화장실 좀. 네. 아예 화장실 갔다 와요, 그러면. 아. 미치겠다, 진짜. 네, 의외네요, 효정 씨가 저렇게 약한 모습 펑펑 우니까. 난 재호 씨가 점점 효정 씨한테 마음이 가지 않을까. 괜찮아? 여기 휴지 많아, 여기. 괜찮죠? 아, 너무 모조리 같은. 아니. 아,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래. 아, 진짜. 야, 컴다운.